아, 나는 용해동 명물 미남단 카페 박수무당 남한준이라고 해. 반가워. 보통 오픈 시간이 9시, 10시쯤이니까 나단이가 오픈 준비를 하고, 나는 혜준이가 늦잠꾸러기라서 걔 깨우느라 좀, 그러고 한 12시 점심시간 이후에 VIP 손님들을 좀. 보통 우리가 출장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힙합을 좀 듣지. 굉장히 트렌디함에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다 보니까 힙합, K-POP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듣지. 방금 들으신 노래가 그냥 한 소절 딱 빠라라라라라 혹시 마이러브 노래 좋아하시나요? 마이러브 노래 좋아. 노래 좋은데 내 취향이 아니야. 너무 잔잔해. 그 서인국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 친구 훌륭한 친구긴 하지만 분발해. 요즘 미남당 알바로 들어가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미남당 카페 채용 기준이 무엇인가요? 채용 기준 일단 미안하지만 꽉 찼어. 더 이상의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지. 혹시 미남당 카페 음료 중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그래도 우리는 커피지. 내가 굉장히 그 커피향과 커피 맛에 좀 예민한 스타일이거든. 멤버 중에 가장 잘 맞는 친구가 있다면? 다 안 맞아! 다 안 맞아! 아주 죽겄어 그냥!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 받아! 정상은 나밖에 없어. 패션 감각이 남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카페에서 옷을 얼마치 사시는지 일단 그때그때 다른데 나 같은 경우는 좀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한 두 개 정도? 또 이게 쉽게 구해지면 재미없잖아. 소장 가치가 없거든. 뭐, 그 정도. 남한준에게 자신감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자신감이란 나한테 무엇을 뜻하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남한준은 그 자체 남한준이야. 자신감 어디서 나오냐고? 남한준이니까. 멋짐 어디서 나오냐고? 남한준이잖아. 섹시한 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 남한준이야. 제이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제이. 제이가 이 인터뷰를 보고 오실 수 있으니 한마디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이한테. 장미야, 아니 제이야. 우리가 처음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섣부른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너에게. 부담스러울 필요 없어. 괜찮아. 고원이와 아이돌 관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차도원보다 내가 이건 나빠라는 점이 있을까요? 일단 차도원보단 내가 패션 센스가 어마어무시하지. 그 양반이 뭐 재벌 3세고 나발이고 그래봤자 뭐 밖에서 태가 안 나잖아. 티도 안 나고. 일단 존재 자체가 달라.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건데요. 내 희 소식 듣기래? 내 희소식 듣기. 내 희소식 듣기. 이유가 뭘까요? 내 희소식은 누군가가 나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을 할 거라고. 제 희소식은 누군가가 내가 물어보면 쉽게 얘기할 거. 안 그래? 다음 걸로 할게요. 한 달간 쇼핑 금지 대 한 달간 VIP 룸 닫기. 한 달간 VIP 룸 닫기지. 돈을 못 버는데요. 아니 모아놨어. 쇼핑은 어떻게 끊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셔츠 없이 정장 입고 다니는데 무릎 나온 트리닝 입고 다니는. 셔츠 없이 정장 입고 다니는. 난 뭐 뭘 입어도 괜찮으니까. 그치만 무릎 나온 건 안 돼. 용납할 수 없지.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땀 흘리는 걸 싫어해. 더우니까. 그럼 당연하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준이 팬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팬분들의 캡처타임을 위해서 포즈 한 네 가지만 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엔딩 포즈고 엔딩 요정이네. 자
정말 마지막으로 인터뷰 어떠셨는지 한마디. 나 이런 거 좀 재밌는 것 같아. 뭔가 캐릭터와 대해서 인터뷰하는 게 예전에는 없었죠. 그냥 뭔가 드라마 안에서만 있었는데 이렇게 인터뷰로 캐릭터와 하니까 좀 더 가까운 느낌? 정말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하면서도 재밌고 그러고 나서 결과물 나오는 거 보는 것도 재밌어.